육군 구사단이 참전용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병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의 백마 전우사단 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최 선언과 동시에 장병들이 입장하고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육군 구사단은 지난 27일 참전용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병을 위한 백마 전우사랑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겨울철 최고의 간식 붕어빵에 지갑을 열고 물건을 직접 착용하며 꼼꼼하게 고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백마전우사랑 바자회에는 유용한 생필품부터 맛있는 먹거리, 아끼던 소장품까지 나와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전역을 앞둔 장수혁 병장은 물품 기부와 구매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물품도 사면서 이제 그 모금을 하는 것도 이거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되게 뜻깊은 사랑의 바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군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할수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과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원장병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바자회는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백마 선배 전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을 후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헌신을 다한 전우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따뜻히 건넬 수 있도록 장병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부대는 이 밖에도 호국보훈의 달 맞이 기부 행사와 지역 불우이웃돕기 모금 행사 등 정기적으로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